예수분의 자전거. 자, 필수유형 3번 문제예요. 8에 x의 3의 마이너스 y의 3승. 얘를 하래요. 3승 마이너스 3승 아마 기억할 거예요. 3승 마이너스 3승. 법생 공식, 지금 인수분해 공식으로 앞에 보면은 8번 공식에 들어가 있죠. 8번 공식. 인수분해 공식으로 보면 8번이에요. A 3승 더하기 B의 3승이 있을 테고요. A 마이너스,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니까. 우리 얘는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떤 애가 기억이 나냐면요. 인수분해 공식 7번에 있는 건데요. 7번에 있는 건데요. 앞에 거의 3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3제곱. 얘는 뭐였어요? A 더하기 B의 3승이었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요거가 차이가 나는 게 A-B의 3승은 어떻게 생겼냐? A의 3승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3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 플러스로 생긴 게 있고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는 게 있어요. 얘는 다 플러스예요. A 더하기 B가 들어가겠죠. 그죠? A, B가 들어가요. A 마이너스 B가 들어가요. 마이너스가 들어간 건요.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가 다 플러스예요.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A 제곱 AB B 제곱 똑같은데요. 부호가 어디가 어디만 요거는 똑같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이건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건 여기가 마이너스.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거란 말이야. 얘는 뭐랑 마찬가지야? 이 x에 잘 안 나오냐. 화이트 위에다 너무 써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3승이죠? 그죠? 이 x의 3승 마이너스 y의 3승이 되니까 얘를 똑같이 해주면 돼요. a 대신 2x 넣고 y 대신 아니 b 대신 y 넣으면 돼요. 그죠? 얘는 이제 끝났네요.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어떻게 됐다고? ex-y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잖아요. ex의 제곱이니까 ex가 4x 제곱이 되겠죠? 자, 4x 제곱. 4x의 제곱. 그죠? 4x의 제곱. 더하기 AB니까 더하기 EX랑 EXY가 되겠네. EXY. 그죠? 맞아요? EX 곱하기 A, 이게 A고 이게 B니까.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되겠네요. B의 제곱이 Y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게 답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이거 잘안 나오네. 그다음에 다음 문제. 아, 이 화이트 위에다가 쓰지 말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의 xy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3승짜리가 두 개 보여요. 마이너스 1도요. 아, 작전인 것 같은데. 여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시죠? 예, 관심 없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잡상인들이 많아. 홈쇼핑에서. 자, 우리 앞에 공식을 볼게요. 9번 공식 보죠. 9번 공식을 보면요. 9번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 더하기 C의 3승 마이너스 3ABC예요. 그렇죠? 이게 세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기니까 A 더하기 B 여기 인수분해 곱으로 된 게 인수분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전개한 거고, 그지? 자, 얘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또 같은 게 있어요. 얘랑 또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뭐예요? 안 곱한 거랑 똑같죠? 자, 2를 여기에다가 한번 곱해줘 볼게요. 그죠? 그러면 2 a제곱이 두 개 되고 다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거. 와, 이거 못 쓰겠어. 연필이 두껍죠, 그죠? 이거 게다가 사비 연필이네요. 애들한테 초등학생들 이런 걸로 쓰면 안 돼. 이걸로 무슨 공부를 해요. 그죠? 2, 2A제곱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그죠? 이거 A제곱 하나 더 있어요. 더하기 B의 제곱 한 다음에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2B제곱이죠. 그죠? 두 개 됐잖아요. 2B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 마이너스 2CA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곱하기 2분의 1이 남았겠죠. 아직 그지? 2는 해줬어. 2는 다 곱해줬잖아. A 두 개, 그죠? B 두 개,
C 두 개. 그죠? 다 됐죠?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A-B의 제곱이 된다고요? A-B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쵸? 그죠? 그래서 얘랑 같은 게 뭐냐? 그래서 나타난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 2분의 1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알았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안에가 중괄호를 써줘야 돼요. 중괄호. 뭐라고? A-B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 더하기죠? 그죠? 더하기. 이거는 뭐가 돼요? B-C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그지? 더하기. 요 더하기야. 그죠? C-A의 제곱이 될 거야. 맞죠? 이 공식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얘를 다 전개하면 결국은 이게 돼요. 또다 전개해보면 돼. 해도 돼. 해볼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잘 외우세요. 아,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에다 3ABC 한게 얘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하나를 봤어요. 이걸 보고 실전으로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해 낸 다음에 이걸 써야 되는데, 자, 잘 보면 3승짜리가 하나 있고 요건 3에 마이너스 3에 y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y가 이게 돼요. 얘는 3승으로 해도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의 3승이 뭐예요? 얘잖아요. 마이너스 1이거든요. 3승짜리가 3개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풀어보도록 하죠. 아, x의 3승이구나. 더하기 마이너스 3y의 3승이구나. 더하기 마이너스 1의 3승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저거 써주고, 그지? 3배의 A, B, C를 다 해줘보면 여기 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339에서 9 있지. XY 있지. 아, 마이너스 9XY가 되네. 이 뒤에 있는 게. 맞죠? 맞아요. 우리는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답을 이걸로 쓰든가 이걸로 한번 쓰면 돼요. 그쵸? 되는 거예요. 바로 쓸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A 더하기 B 한 거야. A 더하기 B 한 거야. 이거 써준 거야. 그죠? 더하기 C 해준 거예요.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9y의 제곱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AB인데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적으로 플러스가 돼요. 그죠? AB라고 그랬어요. 3XY가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예요.
B랑 C 마이너스가 원래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 홀수 개라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3i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CA, 마이너스 C예요. 마이너스가 있고 C랑 A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서 짝수계라서 플러스 값이 돼요. 그죠? CA니까 X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그냥 X에 X. 그지? 맞아. 뚜껑 닫고. 그죠? 뚜껑 닫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뭐더 해줄 거는 내림차순으로 해봤자 1이 뒤로 좀 가주는 거 여기로 그지? 맞아? 맞잖아. 상수항이 뒤로 가잖아요. 고차항부터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맞아요. 밑에 것도 의미가 없죠. 그죠? 이걸로 해도 돼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분해는 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제곱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얘를 인수분해. 비슷한 게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요. 곱셈 공식,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6번인가 봐요.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얘 3개짜리,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그지? 2ab, 2bc, 2ca 이렇게 생겼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 다 설명을 했던 거겠지? 여기에 다 플러스였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A 대신 부호만 보면 되는데, 그지? A 대신 A인지, B 대신 B인지, C 대신 C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A인지, 마이너스 B인지, 마이너스 C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곱 가지고 모르고 이 뒤에 있는 거 보고 알아야 돼요. 그죠? AB랑 AB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던 거는 하나만 마이너스야. 얘도 하나만 B랑 C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야. 맞죠? 얘가 두개다 마이너스라는 거일까요? 그럼 하나만 마이너스고 요거는 둘다 마이너스거나 둘다 아니거나. 근데 CA가 마이너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지? C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CA가 마이너스여도 되네.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B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 원래는 플러스 두 배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아니 그러니까 B가 되겠지? 2AB니까 플러스 그지?
플러스 2bc, b가 b고 c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배에 c가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를 하기로 했죠. 마이너스에 2로 하기로 했죠.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위에랑 똑같아지나요? 다 똑같아지죠. 맞아? 똑같아지잖아. 까만 거랑 똑같잖아. 이거 계산하면. 이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도 돼요. B가 마이너스. 얘도 이게 나오죠, 그죠? B가 마이너스, C는 이게 나오죠, 그죠? M 플러스 C A가 되겠지, 그지?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어떤 걸로 해? 밑에 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걸로 하면 A 마이너스 B 이게 C지? 더하기 C의 제곱 이게 답이 되겠죠? 요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이상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뽑아낼 수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중괄호 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마이너스 뽑아낸 거일 뿐이잖아. 그지? 맞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아요? 틀려요? 같죠?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맞아? 이거 같은 거야.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러려면 이렇게 답 쓰면 좋겠니?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니?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아요? 굳이 삐딱하게 놀 필요가 없겠지? 마이너스를 뽑아내가지고, 그지? A-B로 써야지. 이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B-A로, 마이너스 B-A. 뭐 이렇게 쓸 거야? 같은 거잖아. 그지? 이렇게 쓸 거야? 아니잖아. 그지? 이상하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2번. A제곱. B제곱 4C EAB 더하기 4BC 마이너스 4C 얘를 하래. 똑같은 문제잖아. 공식은 6번 이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일단 A는 A로 봅시다. B는 B로 C는 EC 맞아요? 맞잖아. 근데 얘랑 얘랑 마이너스야. 얘랑 마이너스야. 두 군데가 마이너스인데, 그지? 두 군데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지? 플러스라고 보면, B가 마이너스에 대해지겠죠, 그죠? 맞아? 그 다음에 C도 마이너스에 대해지겠지, 그지? 맞아요? 이렇게 하면 다 맞나? 맞죠? 아, 이렇게 A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되잖아. A를 일단 플러스라고 보자. 알았죠? 그럼 다 맞잖아. 얘도 맞는 것 같은데. AB, EAB 맞죠? 마이너스 얘랑 곱하고. 얘는 EBC니까, 그치?
플러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그지? 2도 있고, EBC를 또 2에다 곱한 거 아니야, 그죠? 다 맞아요. 이 답은 뭐냐? A-BEC, 그지? 맞죠? 얘다 하면 되겠죠? 이거겠죠? 맞아? 그죠? 한번 해놓으면 할게 없어. 똑같은 거야. 아이씨, 짜증나네, 이제. 엑스에 적어. 와이에 적어.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한것 같아요. 얘는 EX고, 얘는 3Y고, 얘는 1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요? 맞죠? 두 군데 마이너스라는 건 하나만 마이너스 넣어도 돼. 그지? 하나만 마이너스 넣어도 돼. 그지? 그러면 XY가 아닌 얘에다 마이너스 넣으면 되겠지. XY 다둘다 플러스 되지. 그지? 또, 요 두 개. 요렇게는 플러스, 요렇게는 마이너스 나오고, 요렇게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다 있나 볼까? 얘는 두 배에 EX, 3i. 두 배에 얘랑 얘. 3i 마이너스 1. 두 배에 얘랑 얘지? 그지? 마이너스 1하고 얘지? EX. 얘는 2 곱하기니까 4, 3, 12. 12xy 여기 있네. 그지? 2, 3은 6. 마이너스 6y 여기 있네. 그지? 마이너스 4x 여기 있네. 그지? 끝났네. 그지? 얘대로 해주면 되네. 어떻게 된다고? E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아요? 답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뭐라고? 곱셈, 인수분해 공식 여섯 번째 공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9. 두 배. 미쉬. 뭐, 얘 괜히 묶어져 있는데, 얘 일단 전개는 시켜놓고 생각하자. 우리가 하는 공식인데. 그죠?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99 마이너스 2XY 플러스죠? 플러스 6X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Y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일단 뭐 X겠고, Y겠고, 얘는 3이겠고. 마이너스가 두 군데 들어갔으니까 우리 하나만 마이너스 줘도 그죠? 되죠? 맞아? 6x 2 3 곱하기 x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맞아? 얘가 플러스 나왔으니까 얘에다 마이너스 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맞아? 다 써줄게요. 플러스 2 xy 플러스 2, YZ, 플러스 2, 뭐, 이게 다 쓰면 돼요.
순서대로 쓰면 되죠? 앞에 거 그지? 원, 투, x의 마이너스 y. 이거, 마이너스 y, 3. 그다음에 3하고 x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xy 여기 있네. 마이너스 6y 여기 있네. 그지? 6x. 똑같네. 그지?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지? 순서대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 얘가 답이 될 거야.